네, 안녕하세요.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네, 지금 비움 갤러리는 김선미 작가님의 개인전 전시 중입니다. 어제는 뜻밖의 손님들이 좀 오셔서 하루 종일 시간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네. 김선미 작가님이 그동안 활동을 너무 잘하셔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방문과 작품 감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오신 분들이 방명록도 남겨주시고 또 사진도 많이 찍고 블로그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은 서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움 갤러리는 충무로역 4번 출구 파리바게트와 우리은행 사이 골목으로 올라와서 150m 정도 오시면 오른쪽 골목 1층에 있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부터 7시까지 오픈합니다. 김선미 작가님은 일요일까지 전시하고 철수합니다. 일요일에는 3-4시까지 전시하니까 혹시라도 관람을 원하시면은 예약 후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근처에서 어디 가볼 데 없나 검색해서 오신 분도 계셨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검색에 잘 뜬다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미술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과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은 미술관, 공공기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기록이 남도록 판매가 되어야지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그냥 작품입니다. 기록이 남으면 미술품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혼자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기록을 남이 남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제 오신 분 중에서 블로그 하시는 분이 사진 열심히 찍고 글까지 열심히 써서 올려주시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아무래도 남이 올려주면은 남이라는 것은 나 아닌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록이 잘 남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고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수님도 그 제자가 기록을 남겼고 부처님도 그 제자가 기록을 남겼고 소크라테스도 제자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본인은 기록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냥 행동만 했을 뿐입니다. 말만 했을 뿐이고 어떤 행위만 있었을 뿐입니다. 기록은 제자들이 남겼습니다. 이렇듯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록을 남겨주어야지 기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갤러리가 기록을 남기는 방법에는 작가님들이 전시를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
그리고 단체전을 하고 나서 여러 작가님들이 기록을 남기는 것, 또는 유명한 작가님이 오셔서 전시하는 것, 그런 것이 좋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보고, 작가님들이 기록을 남기는 것은 뭐 유명한 작가님과 함께 전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전시를 했다든가 이러면서 기록이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컬렉터가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소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좋은 갤러리 가서 사진도 찍고 블로그에 올리고 여기저기에 소개하는 것도 좋은 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좋은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지 유명해집니다. 네, 알려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좋은 기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아무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위치에 맞게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비움 갤러리는 프린팅월 비움전, 제3회 프린팅월 비움전이 작가 모집이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세 자리 남았습니다. 프린팅월 비움전 전시 기간은 8월 20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세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 보고, 지금 아뜨리 갤러리에서 열리는 백인 백작품전이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지금 작가 모집과 선정 그리고 작품 리스트가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것도 아트 이즈 더 게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되고 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8인 28전 작가 선정과 다 끝났고 이제 작품 리스트 정리 중에 있습니다. 28인 28전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열립니다. 예, 좀 일찍 작가 모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닥쳐서 하면은 손 가는 일이 좀 많기 때문에 벌려놓은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자료는 미리 정리해 놓고 천천히 정리해 가는 스타일입니다. 네, 틈나는 대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전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뱅카트 페어 14명의 작가님들과 비움 갤러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작품 리스트나 뭐 릴스 숏 영상은 틈틈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전시되는 전시가 아트업 비움업이라고 하는 전시가 5인전이 열립니다. 이 5인전은 뱅크아트페어에 참여하시는 5명의 작가님들을 모시고 5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뱅크아트페어에 참여하는 작가님들 중 어떤 작가님들의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는지 미리 살펴보실 수도 있고, 이때 미리 소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작품 소개와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고 노자 노노 맹자 공자 옛 성현들의 말씀들이 그렇고,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요 최근에 철학자로는 니체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얘기해도 그 내용이 좋게 느껴지고 또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이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이렇듯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전시 안내 문자와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와 메일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